점점 겨울은 끝나가는데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는 지금도 한창입니다. 가뜩이나 약해진 빙판 위에서 모닥불까지 피워놓는 낚시객도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입니다. 빙어 낚시가 한창인 저수지. 빙판 위로 곳곳에 텐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온 가족이 뜨끈한 어묵탕을 끓여 술까지 곁들입니다. 모닥불까지 등장했습니다.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오전 시간임에도 주변 얼음이 녹아 물이 흥건한 상태입니다. 취재진이 다가가자 낚시객은 성급히 자리를 피합니다. 위험할 것 같아서 녹으면 큰일 나잖아요. 괜찮아요. 오후 시간 인근의 또 다른 저수지.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많지만 안전장비 하나 갖추지 않았습니다. 얼음 낚시가 한창인 텐트 안은 대형 난로에 소형 난로까지 켜놓아 온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. 텐트가 자리하던 곳입니다. 이렇게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 주변으로는 벌써 얼음이 녹아 있습니다. 발이라도 헛디딘다면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안전하게 낚시를 하려면 얼음 두께가 20에서 30cm는 돼야 하는데 15cm는커녕 10cm가 안 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. 이를 알면서도 영하권 날씨라 안전하다고 믿는 낚시객들.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. 이게 사실 그 얼음이 그렇게 많이 두껍지가 않아요. 많이 두꺼워진 거. 아니요. 그래서 좀 위험하니까 대들기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. 그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그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홍보 요런 정도지. 또 단속을 한 시간 뒤에 이래 오면은 또 원상복구를 해서 또 가족끼리 이렇게 낚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무리 영하권 날씨라도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고 난로를 켜거나 취사를 하는 위험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.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.